안녕하세요. 리뷰 닉입니다. 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오늘은 송년회라든지 집들이, 캠핑, 차량, 가정에서도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블루투스 노래방 마이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작지만 파워풀하고 마이크까지 두 개라서 제대로 놀아볼 수 있는 블루투스 노래방 마이크 슈퍼큐브 777입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이 제품은 펄 화이트, 가넷 레드, 제타 블랙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저는 건빨 조합을 좋아해서 가넷 레드로 가져왔습니다. 개봉을 해보면 박스 안쪽으로 모두 충전재가 있어서 제품을 안전하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품으로는 스피커 본체와 마이크 2개, 충전용 USB C2A 케이블 1개, 유선 연결용 오디오 케이블,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레드와 블랙 두 가지 컬러로 되어 있고 큐브 형태로 된 스피커 모양입니다. 마이크가 두 개나 있는데요. 이렇게 뒤쪽 마이크 홀에 쏙 넣으면 스피커 본체에 딱 들어가니까 마이크 관리도 편하고 휴대도 편리하다는 점이 다른 제품들보다 좋은 점이었습니다. 연결 방법은 전원 버튼을 눌러서 켜준 후 스마트폰 블루투스 설정에서 D-Cube 777을 선택해 주시면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블루투스 5.0으로 전송 거리도 길어지고 더 빠르고 지연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크기가 작은 편이지만 최대 30W 파워풀한 사운드로 신나게 즐길 수가 있는데요. 일반 블루투스 스피커로 사용을 해도 좋았습니다. 스피커 본체 상단에는 각종 기능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8개의 물리 버튼들이 있는데요. 볼륨, 곡 이동, 이펙트 효과, 라이브, 에코 조절까지 전부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유료 노래방 앱들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유튜브에서 노래방 곡들을 검색해서 사용하면 무료로 즐길 수가 있고 원하는 반주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 원곡을 재생시켜 놓고 보이스 제거 버튼만 눌러주면 가수 목소리가 사라져서 MR처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원하는 모든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도 기본으로 두 개가 들어있어서 혼자 부르지 않아도 되고 진짜 노래방처럼 두 명이 함께 부를 수 있습니다. 마이크는 한 손에 쏙 들어가는 작고 가벼운 크기로 남녀노소 다 부담 없이 들고 부를 수가 있고 마이크 자체에도 볼륨, 에코, 이펙트 조절 버튼까지 다 있어서 한 손으로 잡고 부르면서도 쉽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도 어렵게 연결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전원만 켜주게 되면 자동으로 다 연결이 되니까 누구나 쉽게 바로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펙트 버튼을 사용하면 슈퍼 세븐 이펙트로 에코 온, 안녕하세요. 지금은 에코 온 모드입니다. 에코 맥스 모드, 강의 모드, 안녕하세요. 리뷰닉입니다. 남성 모드, 여성 지금은 여성 모드, 안녕하세요. 리뷰닉입니다. 아기 모드, 동굴 효과로 동굴 모드입니다. 분위기를 한껏 업시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Hello, my name is Yappy Yappy. I'm rocking the yard. I'm on the pop pop pop. I'm a hooker. Get your way, my love. Don't hold back. Turn down the sugar so far. Amuri 노래방 마이크와 스피커 성능이 좋아도 노래방 분위기를 제대로 느끼려면 미러볼 하나쯤은 꼭 있어야 하는데요. 출시 기념으로 사운드 미러볼과 자바라 케이블도 증정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노래방처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마이크 소리에도 반응하는 스마트 미러볼인데요. 자바라 연결 잭을 사용해서 보조 배터리에 연결해 사용을 하셔도 되고 스피커 본체에 있는 USB-A 포트에 꼽아서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꿀팁을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이전에 소개해 드렸던 크롬캐스트에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주게 되면 TV나 모니터 같은 대화면으로 가사를 보면서 즐길 수 있으니까 진짜 제대로 노래방에 온 것처럼 모두가 함께 화면을 보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으니까 꼭 같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피커 본체는 3600mAh, 마이크는 1200mAh 대용량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어서 최대 6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하니까 노래를 부르다 지쳐 쓰러지기 전까지 쭉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 수납 시 자동 충전되는 기능이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가격이 더 비싸질 테니까 충전은 직접 스피커와 마이크 두 개 각각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마이크를 거꾸로 꼽아놓고 충전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충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크기도 작고 가벼워서 이렇게 일반 가방에도 쏙 들어가니까
들고 다니기도 좋아서 여행이나 캠핑, 차량 이동 시, 회식, 집들이 등 언제 어디서나 휴대해서 재밌게 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집들이에도 들고 가서 사용을 해보고 집에서도 사용을 해보았는데요. 페어링을 한 번만 해주면 다음부터는 스피커와 마이크 모두 그냥 전원만 켜주면 되니까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사운드도 깔끔하면서 파워풀하다는 점도 참 좋았습니다. 마이크도 두 개이고 크롬캐스트로 모니터까지 연결해주고 미러볼까지 켜주게 되면 그냥 노래방과 다를 바가 없어서 진짜 즐겁고 신나게 놀 수가 있는데요. 집에서는 소리를 마음껏 낼 수 없어서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또 재미난 제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돈을 주셨어.